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대형 SUV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팰리세이드와 또 쌍용차의 렉스턴 스포츠 등 이런 대형 SUV들이 연초부터 좋은 판매 실적을 올리며 내수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SUV 열풍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SUV의 인기 돌풍이 연초부터 거셉니다. 현대차의 팰리세이드는 지난달 국내에서 5,900세대가 판매되며 현대차의 국내 판매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팰리세이드의 누적 계약 대수는 4만 5천 대로 당초 올해 내수 목표였던 4만 대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팰리세이드의 인기에 현대차의 지난달 SUV 판매량은 18,886대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계약하더라도 차량을 받으려면 7, 8개월 기다려야 할 정도로 주문이 밀리고 있는 만큼 현대차는 생산 대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쌍용차의 렉스턴 스포츠는 지난해 국내에서 42,021대 판매돼 작년보다 무려 83.4% 증가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롱보디 모델인 렉스턴 스포츠카는 지난달 출시된 지한 달도 안돼 국내에서 1,339대 판매됐고 계약 물량은 3,000대를 넘어서는 등 쌍용차의 내수 성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카의 인기 덕분에 쌍용차의 1월 판매량은 2014년 1월 이후 5년 만에 다시 11,000대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GM은 올해 대형 SUV 트래버스를 출시해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 GM은 오는 3월 28일부터 열리는 서울 모터쇼에서 트래버스에 대한 국내 시장 반응을 최종 확인한 뒤 국내에 공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SUV의 수요가 70%에 달하는 점에 비춰볼 때 SUV 점유율이 40% 정도인 국내 시장에서 대형 SUV 인기는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 한 7%에서 한70% 이상으로 막 지금 SUV 시장 쪽이 CUV하고 같이 포함해서 계속 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그런 추세가 돼 있고, 전체적으로 SUV 시장은 뭐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형 추세도 아마 금년도에도 계속 지난해 못지않게 뭐 이어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형 SUV의 인기 돌풍이 국내 자동차 시장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진규입니다.